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해볼 이야기는요, 이제 바로 수학. 이 수학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첫 번째 강의를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전에 수학에 대해서 올려놓은 영상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자, 그거는 사실 2021학년도 전에 이야기고요. 이제부터는 좀 새롭게 교과서도 바뀌고 교육과정도 바뀌었기 때문에 또 난이도도 많이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고민하는 친구들 정말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영상 올리게 됐는데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학. 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공부해 본 친구들은 좀 알 거예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를 좀 얘기하자면 센의 등장이 참 크죠. 센의 등장.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 내신을 중심한 수학을 해왔다는 게 제일 크죠. 여기까지 다 알죠? 왜 센이라고 했냐면은 센은 사실 내신용 수학을 위한 책이 맞아요. 조금 얘기를 해주자면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좀 많다기보다는 중위권 혹은 중상위권의 문제의 양이 많아요. 양이 많고 반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와줘서 그 문제를 풀면 어떤 공식이라든지 또 유형을 자연스럽게 외우는 이런 어떤 형식의 수학을 정착시켰죠. 센이 요 센이 이제 히트를 치다 보니까 개념원리에서도 RPM을 만들어내고 그쵸? 또 다른 수학 문제집도 다 요런 형식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이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개념원리. 우리 보통 기본서라고 하면 개념원리와 정석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거의 난이도가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떨어지고요. 너무 놀랐어요. 난이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소프트해졌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뼈대만 남았어요. 뼈대만. 설명이 대폭 줄었어요. 사실. 자, 이런 현상을 봤을 때 뭐 교육과정에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개념원리나 정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그리고 또 센을 또 센 위에 문제집을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요, 여러분들 만약에 모의고사가 작년 수준 혹은 뭐 재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나와버리고 수능도 난이도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나와버리면요, 와, 이번 우리 2021학년도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진짜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쉽게 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수학의 기본 원리 또 어떻게 수능을 준비하는지를 한번 알려주면 최대한 좀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포인트는요, 여러분 내신 중심이 아니고요. 제가 전에 말했지만 제 강의는 무조건 수능 중심이에요. 수능 중심. 알겠죠? 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까지 이제 모의고사나 또 수능 준비를 할 때 보통 3월달, 4월달, 6월달, 9월달 이 모의고사를 중점으로 공부하고 11월 수능까지 가죠.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전에 얘기했듯이 개념 원리나 정석의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난이도도 많았어요. 또 아주 높았죠, 난이도가. 솔직히 아주 높다기보다는 뭐 다른 문제집에 비해 많이 높았죠, 기본서가. 그런데 요 개념머리 스타일의 문제와 정석의 스타일의 문제가 요때 보는 이 모의고사와 맞냐는 거죠, 스타일이. 근데 안 맞더라. 안 맞는다. 왜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모의고사는 단원과 단원이 섞이고 또 좀 여러 가지 응용이 많이 되는데 개념물이나 정석은 그 단원 안에서 모의고사는 쉽게 얘기하면 단원과 단원이 섞여 있는 문제도 많고 문제 변형이 심해요. 모의고사는 이렇게 섞여 있어 단원 여기 문제를 낸다는 거죠. 섞여 있는 문제들. 자, 그런데 개념물이나 정석은 그게 아니고 단원 내에서 어렵게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단원 내에서 섞이지가 않고 이렇게 섞여지가 않고 단원 내에서
그러니까 요 문제 스타일과 요 문제 유형은 너무나 달랐어요 사실. 그리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걸 파다 보면 이걸로 넘어와서 3월달, 4월달 모의고사 볼 때는 기본 내용을 이미 다 까먹는, 알겠죠? 다 까먹는 거야. 머리가 하얀 백지가 됐네? 모의고사 봐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3월달, 4월달 모의고사 망하고 6월달에 기본 내용 빨리 다시 외워가지고 정신 차려서 보면 조금은 오르긴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 9월까지 가서 정신 차리고 이제 수학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문제는 다른 과목에 투자 시간도 적고 진짜 어렵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수학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감당 못하고 내신도 감당 못하고 수능도 더더욱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얘기했죠? 중3 때 미적을 떼고 들어오는 일이 굉장히 많았죠. 중3 때 고등학교 2학년 범위까지 수학을 떼고 들어오는 거예요. 떼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머리 익히고 정리하고 외우고 이제 모의고사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이게 거의 룰이었죠. 룰. 국민 룰. 진짜 이랬어요. 자, 그런데 이번 교육과정 책을 딱 펴보니까 뭐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내용이 쉬워진 거예요. 사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안 좋게 보면 또 한없이 안 좋게 볼 수 있죠.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내용이 쉬우면요. 단점 있어요. 단점. 그게 뭐냐면 잘 까먹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투자한 시간이 오히려 적게 되다 보니까 머리가 백지가 되는 건 똑같아요. 사실. 다른 과목을 더 공부한다는 거죠. 수학보다. 그래서 3월달 됐을 때, 4월달 됐을 때 또 머리가 빈 상태로 내신과 또 그동안 배웠던 기억이 안 나니까 모의고사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제일 크죠. 자, 그래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 사실 더 간단해졌죠. 내용이 없는 만큼 많이 반복을 하면 돼요. 반복.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책을요 여러분 외운다 생각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옛날에 정석과 개념을 외워봤어요. 재수를 하기 전이구나. 재수하기 전에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그때 할 거 없어가지고 그냥 정석이랑 개념머리를 한 5번 정도 풀었거든요. 왕복해서. 공통수학이죠. 그 당시엔 공통수학부터 수투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지금의 6권에다가 더하기 2권 정도 되는 분량을 5번에 풀었어요. 3개월 동안 굉장히 공부 열심히 했죠. 사실 5번에 푸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한 번이 제일 힘들어. 한 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 6권을 다 풀어요. 그 다음에 몰라서 틀린 거, 실수해서 틀린 거, 아예 감이 안 잡혀서 답을 본 거, 3개. 이 3개만 체크를 딱 해놓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색깔도 달리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번 볼 때는 이것만 풀죠. 이것만. 3번 볼 때는 또다시 이것만 이렇게. 그래서 5번, 6번, 7번 반복해서 풀 수가 있어요. 왜? 같은 문제만 푸니까. 알겠죠? 이렇게 하면요 책이 자연스럽게 외워지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요, 머리에 목차가 떠올라요. 이게 엄청 커요. 요게 여러분들 수학을 잘하는 비법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단원만 알아서 수학을 절대 잘할 수 없어요. 왜요? 단원과 단원이 같이 연계되는 문제가 대부분이니까. 수학은 책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알아야 돼. 알겠죠? 근데 내용이 쉬워지고 지금 뼈대밖에 안 남았네 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외우는 겁니다. 5번 정도 풀면요 머리에 수학이 쫙 그려지게 돼 있어요. 제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5번 정도 푸니까 수학이 들어오더라고 머리.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수학 강의 제가 이제 할 건데요, 그 단원마다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이 단원에서 중요한 문제, 외워야 될 것, 그리고 이 단원이 모의고사에 갔을 때 어떻게 쓰이는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제가 설명한 거 무조건 외우세요 여러분들. 그래야 수학이 쫙쫙 오릅니다. 알겠죠? 이렇게 아마 수학을 정리하는 그런 수업을 많이 하게 될 건데요. 지금 개념머리나 정석은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알겠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빨리 6월달부터 모의고사로 전환하세요. 알겠죠? 지금 저한테 이제 과외를 받고 있는 친구들도
지금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모의고사 절대 안 풉니다. 왜요? 우리 친구들이 좀 수학이 약하거든요. 계산이 약하고.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책을 외우는 거 시키고 있어요. 외우는 거. 통째로 외우는 거. 얘기했죠. 요거 요거. 그래서 요거를 아마 한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시킬 겁니다. 그래서 책이 한 3권. 요 3권이 머리에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보는 수학 상하는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하는 뒷부분을 공부하면은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수원, 수투, 그쵸? 또 뭐 문과 같은 경우는 확통이 될 거고요. 그쵸? 이거 같은 경우는 수투 빼고, 이제 뭐죠? 그 미적이겠죠, 미적. 이렇게 되겠죠. 몇 권을 머리에 외우면 돼요, 통째로. 이게 외운 상태에서 모의고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수학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책을 외우지 않고 통째로 공부하지 않고 모의고사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수학이 뿌리가 제대로 안 내려서 흔들리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수학 공부 방법 간단하죠? 자, 근데 기본서를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시면 굳이 개념 원리나 정석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서는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뭐 흔히 EBS 교재를 기본서로 써도 괜찮아요. 오히려 더 좋죠 사실. 아니면 교과서 요거를 기본서로 써도 괜찮습니다. 외우는 책으로. 왜냐면은 요즘 교과서가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대신에 빠짐없이 세밀히 외워야 되겠죠. 교과서를 쓸 경우는. 교과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잘 나옵니다 교과서가. 혹은 센 뭐 RPM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뭐다? 책이 머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책은 얇은 책. 알겠죠? 얇은 거. 수학이 얇으면 얇아도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반복이 안 되고 설명이 조금이어서 그렇지 들어갈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대중적인 책이 개념 원리와 정석 그리고 센이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책을 외우는 기간을 한 달에서 두 달은 가져도 매우 좋습니다. 지금 내용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이면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수학을 공부하면 좋냐면요. 요즘 수학 기준이에요. 그 탐구지, 탐구. 탐구 공부할 때 어떻게 하죠? 탐구 공부할 때? 기본을 정리하죠. 기본을 다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 그런 기본 내용이 싹 잡히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요.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풀어요. 탐구를. 그러면서 디테일을 잡아나가요. 이런 형식으로 수학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감이 잡히죠? 이렇게만 들어도. 자, 그래서 강의도 이렇게 좀 뺄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수학 강의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정말 수학이 약하다 이런 친구들은 처음부터 들어도 처음부터 같이 수업해도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세요.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